유리의 사용기를 획득한다. 유리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안 저지르고 있으면 조커 놔두지만 세금은 제때 안 내면 조지러 찾아다님. 유리는 어디 있지? 여기는 내가 나온 방인데. 여기 말고. 조커는 사실 배트맨랑 놀아도 미국 국세청한테는 못 갚침. 손이 이상해. 오징어야? 아, 네. 알리시온 07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커신겜 도중에 적절한 질문이지만 김도님은 커신 본 적 있나요? 딱히 없어요. 저는 신기하게도 가위 눌린 적도 없어요. 뭐? 유리방? 응? 그런 방 말고 거울방 가는 게 어때? 와와와 보인다 보여. 아무튼 보인다 오야. 저건가? 국세청은 고물을 치자. 조금 떨고 있는 것 같다. 악몽을 꾸는 걸까? 조커가 세금을 잘 내는 이유는 미국 국세청 군사력은 세계에서도 손꼽히기 때문이다. 이제 미쿠가 얘 엄마죠? 이곳엔 원어너린 우파루파들이 떠돕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끼끼 이끼끼. 이제 엄마를 찾으러 간다. 이불을 안 덮고 자니까 춥지. 샤이키는 하고다게만 놓고 살았다. 좋아. 오카상가미각신이었다네요. 김도형은 이 게임에서 누가 가장 예쁜 거 같아요? 글쎄요. 누가 제일 예쁘지? 후레다카라. 간다. 산으로 간다. 아, 네, 레리트님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오늘 기분도 좋은데.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딸! 딸! 감사합니다. 과거 미국을 주름잡던 뒷세계의 왕은 고작 세금을 안 내서 잡혀갔다. 알카포네 아닌가? 원 등장 인물마다 집안에 사용기 새끼. 하나씩 있는 거 보면 저 동네는 귀신 잡는 게 취미 활동인가봐. 형, 이 게임 너무 불량이 해자인 것 같아. 어제 30% 했다면서 지금은 몇 프로야? 뭘로? 역해들이 너무 말라서 젓가락이 맞아. 걸어 다니는 것 같아. 좀 아쉽네. 조금만 더 굴곡이 있었다면. 만약에 기독교인이 일본 신사 같은데 가서 죽으면 어느 곳으로 가나요? 몰라,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도착한 것인가 이미? 좋아. 14식. 또 왔어. 진짜 또 왔어 여기를. 맨날 와 그냥. 저길 꾸역꾸역 기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저딴데 케이블카가 굴러간다는 게 제일 신기해. 그러게. 어이. 깜빡이 키고 들어왔네. 아이 놀래라. 아이 좀 있어봐. 아 그렇지. 좋아.
홍김의 사당 안쪽. 이외 다른 복장은 없어? 신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스팀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스위치판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게임 관련 이야기하는데 역해 이야기뿐이야 내용 이야기도 좀 해. 그래서 누가 제일 이뻐? 글쎄요. 근데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형은 돈 얼마 받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런 곳을 갈 거예요? 애들 팔다리가 길쭉하고 흐느적거리는데 저게 바로 그 크네크네인가 하는 그건가요? 이쪽에서 상대하자. 유리한 데서 싸우지 말고 유리한 지점에서 싸우는 게. 누가 세팅을 했는 거예요? 분명 아까 다 죽어갔는데. 제일 이쁜 사람 3시 방향이 있습니다. 아 새끼들 양쪽에서 지랄이야. 물 어딨어? 물! 계곡물! 폭포 좀! 진짜 안 되겠네. 프레슈코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원기 오는 날에 불 쓰는 귀신이 나오고 앉았어. 기곡으로 저기 유령 중에 분명 처녀 귀신 데이프 나며 개꿀하고 갔다가 죽은 놈 있을 것 같음. 그러니까 귀신한테 죽어서 귀신이 된 애들이 여기 되게 많아. 끊임없이 귀신들이 생겨나는 거지.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호러 게임에 대항할 수단이 있으면 무섭지 않은 것 같다. 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아웃라스트 같은 게 무서운 거지. 무기 안 주는 게임 있잖아. 자신이 이제 무력하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이제 공포가 시작되거든. 근데 주인공들은 비가 오는데 왜 우산을 안 쓰는 걸까 하다 못해 우비를 입는다든지. 그러게. 아니 이런데 올 거면은 벌레 존나 많을 텐데 뭐 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하다 못해 청바지라도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이. 아 솔직히 내가 이런데 올 것 같으면은 진짜 장화에 막 풀 무장해서 온다 진짜. 우비에다가 다 해가지고 무력할 때부터 공포를 느낀다고? 진짜 이런데 올 거면은 우비의 상징도의 공포 지수는 얼마일까? 형 근데 귀신한테 죽어서 귀신 되면 서로 벌충하지 않을까? 엄마다. 청바지 입으면 어차피 어머니도 참 젊으신 것 같은데. 레저짐의 집? 아 그 영혼 결혼식한 집이 이쪽이구나. 레저짐의 집. 무슨 형이 입혔는데요?
고비 복장 있어도 어차피 다른 복장 골라서 벗길 거잖아. 그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일리가 있구만. 형이 저렇게 입히고 그런 소리가 나와. 엄마의 기록. 하지만 이 아이를 남겨두고 가야만 한다. 이런데 처음 가면 부적이나 단검이라던가 하나도 안 들고 간다고? 죽을 땐 혼자다. 혼자서 끝난다. 나는 영혼 결혼식을 알게 됐다. 응? 미쿠가 영혼 결혼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지금 캐릭터가 그렇게 입었으면 이 게임 똥겜이었어? 해안가의 소나무. 그래서 보잉 보잉 대신에 풀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저 뒤에 문이 좀비 모드에서 좀비 되면 바로 뒤돌아서 사람 치는 거 보면 유령 돼서 벌주말 틈도 없을 듯. 온 사방에서 할머니 쿵쿵 치고 비명에 피로 손바닥 도장 찍고 그래도 살 뻔한 자르면 든든해진. 파파라치 파파라치 김도 찰파. 박 촬영한 대상이 시간을 멈출 수 있다. 칼과 손전등과 판자가 있지만 살인마에게 대항할 수단이 없어. 너무 무서워. 커비가 공기청정기 켰어. 풀무장 쫄쫄이라면 오히려. 촬영하면 멈춘다고? 그거 어디서 들어본 설정인데? 커비 아빠 냄새나. 저쪽으로 갔나? 아이템은 전자오락수호대가 미리 세팅해두는 거라고. 공기가 탁하다 인간. 방귀 좀 그만 끼워라. 카즈야. 김도방이 거시기 얘도 그 짜장국 물에 들어간 거지. 즉시 커비가 찢어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저 동네 테마가 무슨 낚시나 등산급 레포츠니까 테마용 렌즈까지 유통되는 거겠지. 귀신은 한이 힘이잖아. 사람한테 죽은 놈 주제에 귀신한테 죽은 놈 원한을 어케 이김. 그런데 우리 있는다고 건전해질 거란 속단은 금물입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생물이다. 영어 난 틀렸어. 내가 막을 테니 도망쳐. 현실 난 틀렸어. 같이 가자. 내가 귀신한테 죽어서 귀신 되면 억울해서 죽지도 못할 듯. 필름. 좀비랑 거신 중에 뭐가 더 무서워요? 몰라요. 싸워서 이긴 쪽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좀비랑 귀신이랑. 들도 노잡돈 챙기는 거 보면 돈이 싫지는 않나벼. 김도 스팀 라이브러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 지나갔네. 바보 당연히 에픽하자는 컷신이 더 무섭지. 아 그때 할머니 있던 방이다 여기. 영혼 결혼식 하는 데는 여기거든. 솔직히 난 좌측하면 주시하는 졸업 시즌 김도가 제일 무서움. 좀비는 물리면 아프니까 무섭지만 컷신은 아프진 않을 듯. 이 뒤에 아이템이 있다.
무령 결혼식 한다면서 테마용 필름 구해놓은 거 보면 진상 손님이 꽤 많았나 봐. 상대가 누구든 강한 자 앞에선 분노도 사그라들지. 아 그렇다. 부장님이 제일 이 바퀴 돌아온 것 같은데. 김도형은 저승이든 이승이든 개인 방송 할 것 같다. 어쨌든 이 방으로 들어가서. 그러고 보니 테마용 필름 손에 감고 테마 펀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긴가? 아이 자꾸 연결식 하는데 사진사를 길동무로 데려가려고 하잖아. 반대쪽인가 여기는? 좀비는 마동석이 제일 무섭다던데. 근데 이게 메타르면 귀신 되면 사진 찍힌 다음에 죽어서 인터넷 검색 기록이 사진사한테 들키네. 좋아 여기야. 제대로 왔어. 매번 올 때마다 아이템이 갱신되는데 주인공들 사실 템 팔아서 밥벌이 하는 거 아닐까? 그런가? 옛날에 공포 영화 셔터 봤는데 그거 생각나네. 거울이 있는 방. 에 있는 귀신. 어디였지? 내가 확신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귀신은 하드디스크 부시려는 귀신일 겁니다. 난 내 컴퓨터 누군가한테 탈탈 털린다는 상상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던데. 어디였지? 내가 죽어서도 솔로였다가 영혼 결혼식 하면 엄청난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어이, 아 깜짝이야. 갑자기 튀어나와. 내 검색 기록과 방문 기록을 다 알고 있잖아. 나 크리스마스가 제일 무서워. 가보세도 눈이 부를까마 조마조마했어. 이리 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잇! 자. 내가 저 남자 주인공이었으면 저 무녀누나 귀신이랑 같이 탭댄스 가능하다. 그냥 궁금한 건데 장노출로 찍으면 다다니트 되나요? 글쎄요? 다다니트 되긴 하는데. 근데 포샵한 사진으로 영혼 결혼식 시키면 자신도 못 알아봐서 비난하는 거 아닐까? 맞지? 빨라고! 잡았다. 잡은 거 같은데? 잡았어. 그러니까 이 게임 뭔가 그 시점이 너무 고작 같아서
시점 잡기가 힘들어. 열받아. 귀신이 영혼 결혼식하면 성불할 것 같음. 미련 남아서 더 못하지 그제야 결혼했는데. 버리는 방이 어디였지? 아니 뭐 내가 지금 게임 탓한다 그러는데 니들이 게임 해봐. 게임 탓하게 되나 안 되나. 이제 이거 집어 던지고 싶을 거라면. 그래서 왔네요. 하야. 아이 길이 어디? 일단 계단으로. 오케이 일단 계단으로. 전 게임 탓 안 함 팀 탓만 함. 뒤로 가서. 응? 김도형은 왜 섹시한 걸까? 여기는 아까 거기인가? 시점이 안 좋아도 흔들릴 땐 시점 무작에 좋더라. 거의 고정이던데. 자 여기 길이 있었어? 아 여기 이쪽에 길이 있었구나. 2층으로. 이 게임이 시점 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시점 조절이 쉬우면 가슴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 거울이 있는 방. 이 겜 살 돈이면 김도아한테 보통 연속 천원 펀치를 날릴 수 있다. 여기도 아니야. 시점 정글이 잘못했네. 전 게임 탓하네요. 김도 탓해요. 일부러 기저귀, 일부러 기저귀, 일부러 기저귀. 이 게임은 감상용 게임이니까 보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이 집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와 소문 때문에 미신이 나온다는데 직접 한번 들어가 보았다. 방 창문으로 볼 수 있다고? 아까운데. 창문으로?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 할머니가 꼬맸던 거기 있잖아. 저렇게 눅눅하고 오래되고 삭은 분들은 안 열려도 그냥 부실 수 있을 듯. 그 창을 통해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런 저택에 가족이나 절친이 납치 당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간다. 이 형 어제보다 피곤해 보이는데 흔들리는 걸 너무 봐서 피곤한 거야. 응? 저 사람이 왜 여기? 오, 박기춤. 박기춤이시야. 아니 그런 일이야. 귀신이 활발발. 게임이 최종 보스는 마이클 잭슨인 게 분명합니다. 어? 사라졌다.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문이 열릴라나? 오 열린다.
아 진짜 노라고 이거 아유 좀. 레네 일기장. 아니 근데 여기가 아닌가? 여러분 경제학과에 오시면 맨날 저 애덤 스미스 씨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보이지 않는 손을 막기 위해선 품속의 공산당 선언을 간직해야 합니다. 공산당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나 계속 봤는데 아직도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모르겠음. 크크크크크 여자들은 누구다. 귀신 존나 많이 나오는 산에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연을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악수를 요청하잖아.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배경은 일본, 남주는 김도, 귀신은 애덤 스미스. 와, 한미일 합작. 저기 아니야? 크크, 보이지 않는 손이 공이니. 이거 치우면 되지 않을까? 오, 저기다. 스토리 볼 시간에 가슴이나 보라고. 응? 와 존나 커. 어떻게 저렇게 크지? 뒤에 문이 열린다. 솔직히 며칠간 본 거는 폴터가이스트 가슴과 스피릿 가슴밖에 없는 걸. 어떻게 찍냐고. 저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도 형, 이 게임에 혹시 금발 러시아 여자 귀신은 없나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 아니 이걸 어떻게 치우? 아니 발로 까버려 그냥 치워 그냥. 어? 왜 내 끈녀 귀신은 없나요? 여기 왜 못 지나가는데? 왜 못 지나가는? 여기잖아. 치워 이거 치우면 되잖아. 이미 열린 거 아닐까 위? 정보, 이 게임은 공포 게임이다. 이미 열린 거 아니야? 돌아가 보자. 이미 열렸을 수도 있어. 아니면 얻은 빨래 좀 치우라고. 이미 열렸을 거야 아마. 결혼식이 중단되고 말았다. 다리도 좀 내놓고. 그렇지, 포즈 좋아. 업그레이드 한다. 실력 업. 좋았어. 이 여자애들 나중에 키보토스로 오나요?
글쎄요. 흡수 업그레이드는 할머니. 무슨 업그레이드인가요? 할머니 절로 귀신 가자. 전기를 흡수하나? 도착. 주스라고. 영혼 결혼식이 불리한 게 신랑은 한 명이고 신부는 수십 명인데 어떻게 상대해? 한 명을 고른다잖아. 그렇게 맺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영혼 결혼식 오히려 좋아. 이 시작되면 영혼이 뽑혀가지고 영혼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몸은 저 짜장 소스가 담긴 뒤주에 갇혀서. 오 깜짝이야. 할머니 이미 끝났다고? 아 그럼 엄마가 영혼 결혼식을 했단 얘기야? 할머니! 이거 보세요! 옷이라고요! 가득하네요. 나왔을 때를 노래하고 지금 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없어. 잘 지키기 때문이지. 이 머리카락엔 영혼이 깊으니까 저 뒤주엔 머리카락 만들었나요? 응? 도망갔나? 벌써 끝났다고요? 10번이라도 좀 주세요. 도망갔어. 어떤 근거에 따르면 어우 페이크를 써? 페이크? 신부 신부들에게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해서 남은 사람과 결혼하면 해결될까요? 김도사랑께님 6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한 문 열어도 혼자서는 상자 안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저기에서 말하는 기둥이 기둥 게이 3인조 뜻하는 거라면 무서울 만하다. 열어볼까? 엄마? 엄마야? 이소카 같은데? 누구지? 엄마네? 가능! 엄마. 응! 엄마 간장조림? 뭐이지도 아노토키니 모도레르나라 프레임 드랍 아 풀스도 이제 끝물이네. 아노토키노 마마데 이라데르나라 옷장의 사람 나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 와타시노 사이고노 노소미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 되게 젊으시네. 담에요. 되게 젊으시네. 딸보다 엄마가 아니, 젊은 수준이 더... 아닌데? 오씨 어머니 이 지방 자치근에 이 귀신이 들린 것 같아 또. 엄마 맞아? 언니가 아니고? 봐봐 지방 자치근에 지금 귀신이 귀신이 들렸다 이 귀신이. 어쨌든 탈출이야. 나가자고. 따님 어머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 이 나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어머니, 그거 교보관인가요? 해가에서 고, 응? 뭐 하고 계셨어요? 나 찍어. 분명히. 아, 진짜. 매운맛을 이거 줘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매운맛. 아, 잘못 들었다. 신수를 먹어야겠어. 기다려봐. 이거 이게 이쁘게 찍어줄게 내가. 지금! 지금! 90식으로 찍어주자. 간다! 짠! 아, 네. 씬10130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건가? 아, 아닌가? 와, 커신도 바스트 모핀 있는 갓겜. 이쪽으로? 유령도 바스트 모핀이 있는. 아, 이제 좀 강한 필름을 아끼지 말아야겠어. 이제 좀 써야겠다. 그냥 써버려야지. 저런 쫄따구들한테 이제 두드려 맞는 건 누나, 내 오른팔이 사용하고 싶네요. 나 귀검사가 될 테야. 아, 여기가 아까 거기구나. 아무리 봐도 카메라로 귀신 잡는 게 아니고 좋지 않. 이쁘게 찍어주면 이제 성불하는 거지. 아, 잘 찍혔다. 아, 이제 성불해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그럼 지나부인과 결혼식할 때 언제 부인은 그거 맞지? 아 긴다 여기서 아 그래 이쪽이었지. 가는 거 맞나? 솔직히 사람을 기주에 가두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저 미모라면 보존해야 한다. 나가자. 결국은 엄마 구하는데 성공했네. 해냈어. 성공했어. 아, 도대체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피부가 언니 아니야? 나도 할 거야. 나도 이대로 가자고. 아, 미우 옷을 좀 갈아입힐까? 사실 비주에 가득 차 있던 건 짜장이나 간장이 아니라 방부제였던 걸까? 피안주. 아이. 근데 아까 그 엄마가 무슨 요미라고 한 거 보니까 요미 아이면은 방금 걔 아닌가? 아 히소카 구하러 가는구나 이제. 히소카의 방을 살펴본다. 히소카 방이 어디였지? 2층이었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히소카 방이? 어? 넌 누구야? 거울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 물 위에 사당. 뭐 젤다 야숨이야? 그러니까 이 사당이 이제 나타나게 하려면은 이제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지.
가자. 지금 보니까 이 옷이 약간 그거네. 일본 무녀복을 어레인지한 약간 그런 느낌? 형 조금만 더 보여줘. 안 돼. 문을 좀 확확 열면 안 돼? 미쳤냐 이게? 어?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엄마, 전 커서 저런 무녀랑 결혼할래요. 히소카를 구하러 간다. 돈 얼마 있지? 67,000원. 출력이나 끝까지 올리자. 드러난 어깨선 허벅지 언밸런스 밴드. 크아. 이곳에 피안주가 있다. 무녀를 태우는 작은 배. 그것이 피안주일지도 모른다. 빡친 신도 금방 허가 풀리지 않을까? 무녀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귀신이다. 힘이 강하지 않아 이제. 죽기야 당하자. 벽 좀 뚫고 다니지 말고 나오라고. 좋아. 한 대 정도 남았네. 근데 주인공 왜 카메라 하나로 맞춘가요? 어, 죽었다. 죽은 거 같은데 이거?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아. 분열한 거야? 아닌데? 분열한 게 아니라, 아, 그냥 여러 마리 나온 거구나.
들어잡았어. 세전함. 세전함이라 함은 돈을 내는 곳인가? 살자. 숨김의 사담. 주인공이 너무 힘들게 싸우는 것 같아요. 아이맥스 카메라였으면 오피사체 삭가능인데. 만엽판. 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귀신 한번 나오겠지? 한번 나와줘야지. 이런 데서 안 나오네. 여기 나오는 각이었는데. 그 보트가 있는 데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야. 문 열고 물건 주울 때마다 속 답답한데 나만 그런가? 저도 그래요. 형이 그 말에서 킹 받으라고 킹 불어 안 나옴. 아 어디였지? 아 길이 왜 이래 이거 진짜. 아들 간식 먹어. 너 또 이상한 여자애들 나오는 게 이만한 거 아니지? 아 근데 이쪽엔 길이 없었는데. 애초에 이쪽 길이 아닌가? 아래는 맞는데 여기는 관 있는 방이. 자, 관 있는 방이 연결이 됐었나? 엄마 난 커서 문예복이 될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관 있는 방에서 이제 돌아가면은 있는. 아 빨리 불에 젖으라고. 오래된 목조건 물이잖아. 불 쐬는 곳이 한 곳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쪽이다. 여기야 여기. 여기였어. 응? 물 위에 신부. 나는 대기둥으로 선택받았다. 카타스의 작은 마을 계집이 산의 대기둥이 된다. 그러니까 뭐 명예로운 죽음이다 뭐 그런 얘긴가?
결국은 이제 산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문 열 때마다 방 로딩하는 옛날 방식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이 작은 맵에 굳이. 동백 그냥. 수문을 열 방법을 찾는다. 새로운 구역으로 갈 수 있겠죠. 오, 저쪽이야. 누구세요? 근데 더블베럴 두발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저건 뭐야? 돌? 응? 사람 같은 것이 매달려 있다. 오. 환자였어요. 아, 위층인가? 어쨌든 저거를 떨구면은 저 템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긴데. 지나면은 이제 히소카가 있는 거구나. 찾아오느니 하나 없는 귀신 마을의 사진사 김도는 오늘도 귀신들의 사진을 찍어줍니다. 참. 안으로 안내하는 분.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무서웠어. 그 막 사진이 단체 사진 찍힌 거에 막 어? 귀신 같은 거 찍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팔이 하나 더 있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
벚꽃 판자였어. 이제 열쇠를 다 얻은 게 아닐까?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종 세트 다 모았거든요? 업그레이드는 16만. 옛날 괴담은 주로 귀신이었는데 요즘은 미친 살인마나 정신병자가 나오더라고. 뭐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게 더 무섭겠지. 생각해봐. 귀신 같은 거보다 진짜 살인마가 훨씬 무섭다고. 자동문이 제일 무섭다고요. 이거 뭔가 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괴담의 귀신들은 수상하고 돈 많은 이상성욕자들이 데려갔어요. 진짜? 살인마보다 주말에 찍힌 부장님 번호 부재 중 전화가 제일 무섭던데. 근데 이제 주로 가위 눌린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 자동! 문 닫지마! 무서워! 안아줘! 안돼. 그럴 수 있죠. 아, 달 모양 열쇠도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투수들은 무서울 만한 세금 낼 일이 없잖아. 나도 그래. 아,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버는 만큼 내는 거긴 하죠. 세금을 정말 많이 낸다면 그 사람은 제일 무섭던데? 사실은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김도아한테 돈해하는 비용에도 세금이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뭐 껌 하나를 사도 거기에 이제 세금이 붙어 있죠. 이 소비세가 포함되어 말해서래. 있는 가격이다. 시미켄 아저씨가 남자는 죽음과 야수와 세무조사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오케이. 시체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힘없는 자를 상자에 넣어선 안 된다. 뭔가 영력이 강한 사람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긴가? 김도한테 세금 내야지.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감사합니다. 한테 부가가치세 뺀 800원쯤 도내해야지. 감사합니다. 뭔가 있나? 어, 여기 거기다. 그 시체가 매달려 있던. 주워 그냥. 근데 주라고. 돈을 받을 때도 떼고 김도가 세금 낼 때도 떼면 이중 과세 아니. 체력이 낮을수록 가는 데미지가 늘어난다. 떨어졌다. 굿. 이제 내려가서 저 아이템을 회수하면은 그게 아마 달의 열쇠가 아닐까. 그리고 가는 길에 뭐 귀신 몇 마리 나오겠지. 명제로 신작이냐고 모르겠어요 저는. 나온 지 이건 좀 된 거 리마스터 아닌가요? 모르겠다. 어? 귀신. 귀신, 귀신. 귀신이다. 어, 몸매 좋아. 귀신 몸매 좋아. 귀신, 귀신 몸매. 아! 가지고 이런 데서 어떻게 싸우냔 말이야. 승진이 나가지고 있죠.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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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저승 가서 모자 꼼꼼했는데 대사대 같은 걸 낼까 무섭다. 다 찍었어. 그런데 주인공 저러다가 죽어서 귀신 되면 귀신들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할 것 같은데. 내려가야지. 여기가 아니야. 일본에 사는 사신들은 쟤네들 안 데려가요? 직무 유기인가요? 공무원이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되게 신이 형도 많았대요. 입자, 우리 투표하면 별의별 희한한 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신사나 사당이 많은 거지. 전세계 사신들이 여자 끼고 한잔하러 오는 그런 곳이 아닐까요? 아 이거 그 꼬리 있는 그거구나. 등농당. 아 근데 저기를 가려면은 또 절로 쭉 가서 절로 간 다음에 절로 가가지고 절로 가야 되네. 갑자기 어지럽다. 잠깐만 이거 생각을 잘하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빠를 것 같아. 김도영 친구한테 들었는데 일본 빵집에서 카스테라에 신도 있는 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에 이제 신이 깃들어 있다 뭐 약간 이렇게 믿는 그런 주의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옛날부터 되게 십덕스러운 신도 있다고. 아파트로 가. AV의 신? 나라는 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지. 아, 그렇다. 와, 형,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럼 당신이 일본 신이라는 거야? 컴퓨터의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대종할 마음이 있음. 일본 쪽엔 온갖 신 다 합치면 800만인가 된다던데 민원인이 그 정도면 공무집행 힘들. 일본에는 다양한 신이 있지만 모근의 신은 죽었다. 그것은 김도가 증명한다. 커신이 괴롭힌다고요? 걘 내 담당이 아닌데요? 전화 돌려드릴게요.
이게 어디가 문이야? 모근이 신이 존재했으나 탈모인 이게...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야? 스시의 신은 살아있는 사람이더라. 그 가게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가볍게 깨진데. 이제 신들을 가지고 막장 판타지 소설을 쓴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고 할까? 스킨의 신은 겸직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신을 소재로 이제 아서를 쓰는 녀석들도 옛날에 옛날부터 있었지. 그럼 난 김도를 믿는 도교 미들레 믿으면 그분이 나렌티티 곁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 여기가 길이구나. 일본에선 부처도 모해화해서 판다. 절에서 직접 하는 거다. 아 그거 본 적 있어. 아침잠에 신님은 안 계시나요? 계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미토리는 저승의 힘. 미토리가 그건가? 사이코메트리 능력? 전부 김도는 항아리 게임으로 일본에 진출하여 배광한국인의 신으로 섬겨졌다. 어 찾았다. 모근의 신이 있다면 탈모의 신도 따로 있는 게 아닐까? 풍성신과 탈모신의 영역 싸움. 좋아. 이제 가운데 있는 대로 갈 수 있겠구만.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해주는 일본 신도 있다고 듣긴 했어. 일본의 관공서는 이승이나 저승이나 아날로그 위주라 일처리가 느려요. 그래서 그럼 그래서 똥겜으로 죽은 3090신도 있나요? 이제 일처리 하니까 생각난 건데 진짜 우리나라가 공무원 일처리 진짜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 어, 진짜 유럽 미국 막 외국에서 이제 뭐 공무원 일처리 접하면은 속 터져 뒤진다 그러더라고. 아예 잊고 산대 그냥 일처리 맡겨놓고 그냥 언젠간 해주겠지 이러면서. 주차에 씨는 안 계십니까? 언제든 원투에 되게 해주시고 어디서든 주차 자리가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 처리가 엄청 빠른 거라고 하더라고. 그런 신은 모두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님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후원해 봅니다. 아, 네, 니트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 가운데 있는 홀에서 신?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자네가 보기에 내가 신이 될 관상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안 그런 데도 엄청 많대요. 김도영이 안 그런 데가 신이 가호를 받은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아직도 종이에다가 막 해가지고 종이로 다 써서 제출해야 되고, 어? 전산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 종이에다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많대. 잡아가는 걸로 합의했었나 봐. 그게 일본인가? 아 이제 속 터져 뒤진다고 하더라고. 사실 김도는 빛의 신이 가호를 받았습니다. 안사의 신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팩스 진짜 겁나 그거 다. 고대 이집트에선 천국 가려면 마흔 넘는 신기수 외워야 했다. 아 네, 03-0827님 3000원 감사합니다. 등본대로 동전 들고 지하철역 갔더니 유학생이 황당하게 쳐다보더라. 일본 최신 신제품 있던데 연필로 글 써주는 기계. 아 진짜? 좋아. 마침내. 해도 도장 찍으러 회사에 출근해야 합니다. 문이 열렸다. 내가 환생하게 된다면 김도영이 친척이나 후손으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어디서 찍으라는 거야 이거를? 아 이게 문이 보이는 저 각도가 어디야? 지금 배를 치워야 되나? 이 빠릿하게 일처리하는 것도 가운데 같은데. 나라가 1등이에요. 딴 나라는 한 달이라도 걸림.
어떤 나라에 있을 때 비자 갱신하는데 여권이랑 기존 비자 내고 3개월 후에 돌려받음. 아 지금 이게 뭐 미이라야 지금? 이 돌아간 게? 안녕하세요. 이코동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후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투표용지에 연필로 후보자 이름 써서 투표한다며. 정부 마라도나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있으며 월드컵 진출 좌절시킨 베컴을 사탄으로 친다. 일본에서 세금 낼 때 종이에다가 액수만큼의 스티커를 자판기에서 뽑아 붙여냈었네요.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 뭔가 편 이렇게 잡지에 뭔가 응모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엽서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보냈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우표를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우표 쓸 일이 거의 없지. 그냥 택배를 보내더라도 우체국에서 그냥 바로 보내니까. 당첨된 적 있냐고? 꽤 있어요 저. 생각보다 어렸을 때 뭔가 당첨된 거.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보내는 거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만화 잡지나 뭐 과학 잡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막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정성 들여서 쓰면은 뽑아주거든. 아 근데 귀신이 이렇게 섹시한 거야 대체. 30건 아니고 32억 5천만 원 후원 감사하다고 해줘. 32억 5천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지에 계속 응모해가지고 실리면은 그거 보면 되게 신기했어. 내가 응모한 거 실리면. 내 돈에도 정성 들였으면 돈이 읽어준다. 사악한 자신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냐? 그럼 이제 잡지 한 페이지에 이태키어 리니초 잡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나와? 이루어졌어. 감사합니다. 아 맞다 나 그거 생각났다. 이제 어제 현주님 방송 보면서 한 얘긴데 그 옛날에 이제 과학 상자라고 여러분 알아요? 나는 어릴 때 과학 소년 응모 당첨돼서 과학 상자라고 이제 뭔가 조립하는 그런 키트가 있어. 애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만들라고. 근데 그게 웃긴 게 진짜 쇠로 돼 있는 파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볼트 너트 막 철골 구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드는 키트가 있었어. 아 나 그거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았었거든. 근데 이제 주로 애들이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냐면 만들라는 그런 발명 그런 거 안 만들고 막 무기 만들었어. 막 무슨 뭐 이상한 막 칼 만들고 막 이상한 막 총 만들고 막 해가지고.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 나는 뭐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과학 상자가 뭔지 아세요? 저 그거 만들었어요. 길로틴 만들었어요. 길로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상한 것만 만들었어. 그 과학상자 가지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7인분의 과학상자 합쳐서 철수야 만든 내 친구놈도 있음. 아 그러니까 막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다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 장난감이었지. 과학상자, 합법적인 모터 달린 금속제 무기 제작 키트. 그러니까, 아 이게 철제라는 게 진짜 이 미친 것 같아요. 형이 어릴 때 지금보다 그래픽도 나쁜데 언어울이 무섭다는 거 보고 신기했어. 드디어 물 위에 사당으로 왔다. 어릴 때
과학 상자 만들어서 대회 나갔는데 6호 큰 걸로 만든 사람들 때문에 찌그러졌음. 그렇지. 그것도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달랐지. 메스피엘의 공포 정치 시연 범위에 나오니까 필기해야 하나요? 저렴한 제품은 아니었어. 레볼루션. 과학상자 발암물질 다수 포함. 그래서 그게 나오다 말았지 나중에는. 그 막 쇠독 오르고 쇠독 막 오르고 그런다고. 응? 와나는 결국은 녹슬잖아 어쨌든. 이게 아무리 코팅이 돼 있어도 벗겨지고 이제 녹슨다고. 남다르시네요. 여긴 넓어서 좋다. 아, 옛날 미국이 과학 상자는 우라늄을 썼다고 크크크. 사실 과학이 언제나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란 걸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 글쎄. 보이지 않는 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겁나 비쌈. 그런데 비싼 거 알바 없고 구부리고 무기 만듦. 놀랍게도 창의력 칭찬받음. 보통은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만들려고 하냐면 뭐 도르래 같은 거 있잖아. 뭐 엘리베이터나 뭐 아니면 뭐 작은 자동차 뭐 그런 거. 근데 절대 안 만들었지. 다 무슨 이상한 칼 만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엔 정말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시대였구나. 미끼끼. 과학 이달 되면 학교에서 고무동력 비행기 만들었는데 아빠가 더 신나하심. 대회도 있었어. 김도영, 우린 무기 따위 필요 없었어. 아이들의 그 옛날에 옛날 아이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 그 뭔가 강화하는데 되게 약간 몰입해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이. 기보다 표창 잘 만든 놈이 인기 더. 고무 동력기도 그냥 동력기 안 돼. 강화돼야 돼 무조건. 졸라 고무줄 막 여러 개 튜닝해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니카였죠. 미니카도 이제 그냥 모터 쓰면 안 돼. 무슨 뭐 블랙 골든 막 모터 쓰는 걸로 모자라서 모터 그 뚜껑 따가지고 그 안에 또 막 개조하고 있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개조해서 조립했잖아. 뭐 안에 어떻게 개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과학경 시대의 특급 정교한 크레인 트럭보다 겁나 큰 에펠탑이 점수 높음. 그지. 건전지도 그냥 충전지가 아니고 이상한 충전지 어디서 또 사가지고. 응? 어디서 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서 일단 제끼고 제품을 극한까지 몰아붙인데. 아무튼 뭔가 개조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비비탄 총도 보통 대회 제출품으로 어? 그 출력 높이려고 그 비비탄 총 안에 그 피스톤 많았지. 있는 부분에다가 휴지 채워넣거나 스프링 쭉 늘려가지고 이제 스프링 강화하거나 아니면 스프링 끝에다가 휴지 더 넣어가지고 자동차로 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강화시키고. 그것도 만들었음. 정말 그 말고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시절 나무젓가락으로 고무줄 어, 스프링 추가 추가도 많았는데. 과학 상자로 만들어진 고무줄 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그거는 생각보다 많이 만들지 않나 그런 건? 고무줄 총 같은 과학 상자 고무줄 총. 핫블레이드도 그냥 쓰면 호접 욕 먹고 여러 개 분해서 조합해야 됨. 가끔 칼날 또 탐. 그 죽음의 탑블레이드 만들어. 근데 난 저는 이제 탑블레이드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날보다 날카롭게 떴던 시절 나약한 짜는 살아남지 못했다. 유딩 때 첫 미니카 산 거 너무 소중해서 씻겨준다고 포장 뜯자 말자. 아 근데 저는 이제 미니카 약간 좀 힙스터였던 게 나는 모터 앞에 달린 거 좋아했어요.
그냥 이상하게 아이들 다 모터 뒤에 달려 있는 거 있으니까 나는 앞에 달려 있는 거 사야지 이러면서 모터로 칼날 돌아가게 해봤었어. 전륜구동으로다가 모나미 볼펜 생일 폭죽으로 화약 발사 비비탄 총 만들었었습니다. 교실 칠판 뚫더군요. 아 조용히 해봐. 이제 귀신 나올 차례야. 그 옛날 무기함은 무기 창고였지 화약은 시소카 시소카상 속화상 실감는 실패에다가 옆에 고무줄 나무 젓가락 붙이는 거 형도 어렸을 때 만들어봤어. 자 이제 게임 얘기해. 게임 얘기. 귀신 얘기해. 귀신 얘기. 샤프 신통 자르고 갈아서 석궁도 만들었음. 기둥이 되고 말았어. 미술 시간에 고무판을 조각칼로 그 문여 의식의 희생자가 된 건가? 특히 애니 쪽 요미를 막기 위해서 기둥이 된 건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은 업그레이드를 정말 잘하는 나라가 아닐까. 지금 나오는 거 밀린 거야. 과학상자 탑보다 강력한 여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강력한 동력을 보장한다. 아나타와 히토리잖아. 과학 이날 2시간 걸려서 라디오 관심이 조립했는데 한여 명이 뺏어가서 광광 울었었어. 물딱지 왕딱지 거짓딱지 기타 등등 종이 하나로 일손이 신나게 해라. 아나토키노코토 오모이다시마시타 아노 약속. 뭐야 살아났어. 오 뭐 히소카 씨가 그 속에 사내였던 거야. 풍성 귀신 시험을 셋이 목은 귀신 히소카상 히소카상 쓰니까 좋은 필름으로 줘야지. 누나 나 죽어 안 하는데. 아 왜 안 찍어져? 아 충전 중이었구나. 여기 역캐들은 왜 하루 이렇게 스피드가 돼서 나오냐? 마녀판. 퍼터칼트 2칸씩 잘라서 수리건 만든 목공풀과 조합해서 강화하면 강. 지금 시간 11시 6분 과학 금지령 체크. 아 본체를 때려야 되는데 본체가 없어서 안 때려지는구나. 귀신 이야기. 이 게임을 하고 꿈속에서 너무 예쁜 귀신 누나가 나옴. 11시 6분 본체를 때려야 되는데. 뭘? 기둥이? 자고? 와 너도 옛날에 체육시간에 아니 저걸 다 까야 되는 건가? 구나 되나봐. 아 저걸 찍어야 되나 보네. 저 똥글 똥글뱅이 저거. 어, 컷인지. 아 이 검은 거를. 착각한 소리 할 뻔 했다가 참았어 잘했지.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 좀 나와 얼굴 좀 보자 좀 뭐? 파시지 나와서 얘기합시다 우리. 에? 언제까지 필름 카메라로 테마할 거야? 다음 작엔 베세란에다가 빨라서 연출하려고. 이번 달은
귀신이라 지금 와 수둔을 쓰는 것인가? 무녀무녀 무녀 여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무녀무녀. 90식으로 때리자. 많은 사람이 90인이라고? 아크테크 사진 찍어서 사람 되면 보여줘야지 90식으로 이다이서 죽는다. 다이렉트로 이 뚝배기를 그냥 깨버릴 거야. 에베베베 야구르지 열받으면 너도 코스내던가. 저런 이쁜 거시님들이 있는 곳을 알았다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무녀 누나 귀신이 외모를 봐서는 신이라는 녀석은 엄청난 포색한 인게 분명하다. 그래도 얘는 병이라 사진 패치지 중이었어봐 사진 찍기 전에 패널 찍히거나 신발 바꿨어. 저 귀신도 풀포모드에서 계속 보이는 각은 검열되더라. 그냥 궁금했었어. 아저 플러기는 곧 들어가면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피해야지. 잊었다. 귀신도 미화시키는 저 큰 이름이 뭔가요? 쳤나? 오케이. 귀신이 히소카가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었나봐. 디지털 카메라였으면 초당 30연사로 귀신들 혼을 다 빼놓는 건데. 소데스카 아노고가 요갔다. 난다가 신다 것도가 와갔다だけでも 嬉しいんです. 아, 구하려는 사람이었네. 아, 실종자였구나.
아리가토. 뭔가 이제 실종자를 찾으려고 갔는데 죽어버린 거지. 야또 미츠케를 코도가 되기다. 토리모도스 코도가 되기다. 이소카산. 돌아간다. 아리가토. 고맙나사이. 가자. 이소카산. 가리마쇼. 이소카산. 일쇼니. 즈토 사가시테탄데스. 이소카산. 힘들린 가슴. 길이 어디지? 나 이거 알아. 하메돌이인가 하는 그거지? 저기였던 것 같은데. 우와! 이건 죽었다. 이건 죽었다. 아, 네, 청량 농님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형 사랑해.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방송. 저 오현.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가슴 하면서 깨마는 거 보니 난 인형 단어 선택이 저속한 게 너무 좋아. 카메라 감독님 앞으로 쭉 따르겠습니다. いつもは気づかなかったような小さなことが大切なきっかけになることがあるんですね。行くのか残るのか。 もうしばらくここにいてもいいですか。今
この温かさがあってよかった。 유리와 히소카는 다시금 서로 간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안주. 13회 잠깐만, 이거 챕터 몇 개 남았는지 한번 볼까? 어디 보자. 페이탈 프레임. 영제로 3편 이후로 안 했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3편은 2005년에 출시라. 워크스루. 아 메이드 노 블랙. 마지막 게 좀 기네.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